네, 이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 사역에 깊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돼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안타까움, 또 성령 하나님의 어떤 근심을 알게 되면서 예사 목사님과 달리 마음이 많이 착잡합니다. 특별히 이제 상담 전화가 많이 오다 보니까 생각이 잡힌 영혼들이 너무 많아서, 그 생각이 잡히다 보면은 이제 귀신이 사람의 생각의 일부를 삼키다 보니까 내가 귀신이 되고 귀신이 내가 되는, 그러니까 귀신과 내가 연합이 되는 생각도, 그래서 생각도 섞이게 되고 판단도 섞이게 돼서 어떤 영혼들은 처음에는 이제 약하게 이제 악한 영의 생각이 개입이 되겠지만, 점점 마음이 생각이 점점 지배를 당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얽히고 설켜서 본인이 말하는 것 같지만 악한 영이 생각을 많이 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원망 얘기, 불평, 현실 비판, 또는 자기를 감싸지 못하는, 근데 그렇게 눌려 있는 자기를 감싸지 못하는 담임 목사님이라든지 직분자들, 또 유튜브에 번호를 공개한 목사님들까지도 자기를 감싸지 못한다고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영혼들을 봅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뺏기는 이제 그런 문제가 참 많은데, 오늘 잠언 4장 23절을 보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을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거듭나게 되면 절대 귀신 들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게왜 무섭냐면, 거듭나게 되면 예수를 진짜 믿으면 귀신 들릴 수 없다. 이게 정말 왜 무섭냐면요, 사실은 이제 귀신이 개입이 된다, 우리 삶 가운데 개입이 된다는 건 이제 육체에 들어온다는 건데, 육체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 거듭나도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악한 영이 개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부정하게 되면 왜 무섭냐면, 사람의 육체에 들어온 귀신이 가장 노리는 게 사람의 뇌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뇌와 사람의 마음, 영 안에 있는 마음은 유기체처럼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귀신이 사람의 뇌를 지배하게 되면 마음까지도 혼탁해지고 마음까지도 흔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기체처럼 하나로 연합돼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면 귀신 들일 수 없다라는 논지를 피는 사람들 때문에, 축사하지 않고 악한 영을 대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드디어 뇌까지 점령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드디어 마음까지 점령당하는 영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저에게 상담 오는 많은 영혼들이 마음이 뺏겨서, 뇌에 집을 지은 악한 영의 공격으로 인해서 마음까지 뺏겨서 헤매는 영혼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저를 얼마나 알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슬프고요. 교회의 그 현실이 슬프고요. 이땅 교회의 현 주소가 슬퍼요. 왜냐하면 인자가 올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이 정말 그대로인데요, 이땅 교회 안에 정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성령을 알고 성령과 친밀하게 동행함으로 인해서 이런 악한 영들과의 진짜 전쟁을 벌임으로 인해서 진짜 성도들을 영적 전쟁에 투입시키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고, 그 승리로 인해서 또한 또 다른 영혼을 건지고, 그 승리로 인해서 환희를 느끼고 주님 앞에서 정말 참다운 경배를 드리도록 인도하는 목회자가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2020년을 살아가는 오늘 이 6월 달에도 슬픈 마음으로 탄식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또 예수님과 함께, 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좁은 길가에서 눈물을 머금으며 이곳에 서 있습니다.